구독자 유동수님이 평창에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가원. 손님들이 고기 구워 먹을 장소가 없다 해서 4m, 6m 사이즈로 창고라면 창고고, 깔끔한 것보다는 세월의 때가 묻어나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그런 컨셉으로 창고를 하나 짓기로 했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장소. 여기는 강릉 일광목지입니다. 제가 나무를 구입을 해서 여기서 치목을 해서 평창으로 가서 조립만 하면 됩니다. 제조소를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는 지금 이 제재소에 세 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절집인 것 같아요. 듣기로는 220집이라 그러던데 작업을 거의 다 했네요. 조각을 해놨군요. 아, 나무 크죠? 아, 지름이 900 정도는 되겠네요. 여기는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장소고요. 혼자 합니다. 저는 혼자 하는 게 편합니다. 제재소마다 다른데요. 이 제재소는 한옥목재만 사용을 합니다. 한옥목재만 취급을 하죠. 뭐 다른 부수적인 톱밥이나 이런 것들을 취급하기도 하지만 한옥에 들어가는 부재들만 취급을 합니다. 뭐 이 컨테이너를 옮기고 있네. 떡판이 아주 좋네요. 600에 1800 정도 되는 떡판이네요. 아마 스님이 만들어 달라 그랬겠죠. 저거 좌탕용입니까? 좌탕용이에요? 아, 네. 이 떡판? 아. 스님이요? 아.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일정한 두께를 뽑아내는 자동 대패. 면과 직각을 잡아내는 수압 대패. 얘가 일을 많이 하죠. 괜찮습니다. 안 찍을게. 괜찮습니다. 비트를 작업을 해놨네요. 마루장에 끼워주는 비틀. 더글라스, 나무 종류는 더글라스입니다. 여기는 다른 팀인데요. 여기도 마루 작업을 하나 봅니다. 여기도 비틀을 많이 만들어냈네요. 여기는 주두를 만들어놨네요. 기둥 위에 올라가는 주두. 이렇게 제재소에서 목수들에게 장소를 제공해 줍니다.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재소는 겨울철에 목상에게 나무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보관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목수들이 제재소에 와서 필요한 나무를 골라서 켜달라 그러면 켜서 장소를 제공해 주면 이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거죠. 한옥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목재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루장을 작업을 해놨네요. 마르면서 갈라지고 터지기 때문에 마르지 말라고 랩으로 씌워놨습니다. 조각을 하고 있네요. 구경 좀 하겠습니다. 갑자기 손 떠는 거 아니에요? 예? 갑자기 손 떨리는 거 아니에요? 손 떨리는데. 근데 풍채만 봐도 알 사람은 다 알 것 같은데. 얼굴 안 나와도. 예, 예.
예, 수고하세요. 어디 있어? 요거? 길이는 다 15자예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세 개. 볼을 키는 것을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형님 촬영해도 돼요? 형님 얘기 돈 내라고? 형님 얘기가 나와. 얼마 줄까? 어? 얼마 줘? 많이 줘야지. 많이 달라고? 예. 최대한 이쪽을 작게 해줘. 두 자면 되거든, 두 자. 뭐요? 곡을 세게 해달라는 얘기야. 볼을 켰죠. 볼을 켜서 이렇게 세 개의 면을 따놨습니다. 아, 가운데가 살짝 들어간 볼입니다. 이걸로 이따 이걸로 제가 볼을 만들 겁니다. 구기진 멋있는 볼을 켜놨습니다.